말리포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패킹을 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일단 체육공원 쪽으로 목적지를 잡고 가보겠습니다. 조금 밀릴 것 같네. 오늘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야 될것 같네요. 아, 낚싯배가 앞에 있고 조립대를 세게 사람이 들어오네. 조립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류가 있어서 일단 조류대는 지나왔네요. 자, 이제 리깅을 제대로 한번 파도의 속도로 가보자. 서핑을 하고 차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 많이 밀리는구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지에서 버슬로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리깅을 멀리까지 하긴 했는데 해변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고 트럭으로 실어야 되겠네요. 물이 빠지면 올라가다 보면 힘 다 빠지겠네. 계속 당겨보자. 계속 당겨보자. 밀리니까 롤을 잡아보자. 바람을 잡는 게 롤을 젓는 것과 같습니다. 우후. 이야, 힘이 아주 꽃배기를 주네. 간다. 롤을 잡으면 간다. 우후. 우후! 우후! 날아가네! 예!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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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파도, 날아가는 바람, 우울한 바람. 아하, 한번 타고 끝이네. 밀링을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대략 한 3,400m, 400m 정도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리면 운반 도구가 없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장비를 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다행히 트럭이 있어서 트럭을 타고 해변으로 와서 장비를 싣고 가면 됩니다. 물에도 안 빠지고 일단 잘 탔네. 말리포 전망대가 보이네요. 바다가 좋네. 잘 갔다 왔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